예수님이 당신의 신부를 위해서, 당신의 아내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는데 그렇게 이루신 거에서 끝나버리시면 안 되죠. 우리가 바로 그의 아내가 되었다면 내가 그의 아내로서 가진 권세가 무엇인지 정도는 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거를 우리가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영생을 약속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영생의 길이 되는 권세를 받으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영생을 그 안에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그 영생을 주시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영생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진 권세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 자녀가 되는 권세, 두 번째가 생명이 있는 권세. 자, 이것을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머리로 듣고 알고 있는 거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자냐, 생명의 권세를 누리는 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분명히 예수님이 자녀의 권세가 되게 하셨고 생명의 권세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는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졌어요. 분명히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자녀예요? 아니면 맨날 우는 거지 같아요? 자녀인데 자녀로서 이 땅에 살면서 당당하게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시냐 이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가지신 그 생명의 권세는 모든 이 땅에 있는 권세를 다 그 발 아래 복종케 한 권세입니다. 모든 권세를 그 발 아래 복종케 한 권세가 바로 생명의 권세예요. 그래서 자녀는 그 생명의 권세를 가진 자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바로 이 생명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가 뭐였었어요? 70이 제자들이 나가서 권능을 행하고 와서 주님 우리가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이 떠나가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서부터 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 실제로 거기서 별이 떨어지는 건 무슨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얘기일까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걸 영적으로 예수님이 본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그 귀신이 쫓아나간 걸 기뻐하지 말고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라는 것은 내가 자녀가 되어져서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졌다, 내 안에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는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하늘에 아들만이 가진 생명, 아들만이 가진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여기 분명히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한 말씀을 하십니다. 뱀과 전갈. 뱀은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를 상징하고 전갈은 계시록에 가보면 무적행에서부터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전갈이 나와서 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갈이라는 의미가 실제로 전갈이 나와서 우리를 막 쏘고 다 돌아다니나? 그게 아니고 우리를 계속 쏘는 괴롭히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 그런 영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거를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전갈을 우리가 밟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자는 당연히 믿음 안에 있는 자녀는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다른 영혼들,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건져내는 자, 그러한 능력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자일 때? 자녀가 되었을 때. 그럼 내가 지금 자녀라면, 내가 지금 믿는 자라면 정말 생명책이 기록되었는지 안 기록되었는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을 때 귀신이 떠나가면 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됐구나. 그런데 또 한 성경 구절은 또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움을 주는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말씀, 21절, 22절.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줬다고. 그래서 아, 이 귀신을 쫓아내면 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이니까 이제 정말 안심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자, 21절,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근데 23절 말씀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는 건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인데 어떻게 여기서는 귀신을 쫓아냈는데도 나는 너를 모르노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렇게 말한대. 하여 무슨 말이에요? 떨어졌다는 얘기죠. 떨어졌다. 페일했다. 원어로 말하면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네피림은 타락자예요. 떨어졌다. 근데 네피림이 어떻게 네피림이 나와요? 창세기 6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것을 취하여서 그들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네피림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말해요? 마지막 때에 정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었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믿는 자들. 그래서 귀신도 쫓아낼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타락을 해서 무엇으로 타락이 되어졌어요? 다시 세상의 아름다운 여자들, 세상의 것들과 짝해서 연합되어져서 음행을 하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한 자가 되어지고 결국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르노라 라는 말을 듣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계획은 정말 태초부터 계획하신 엄청난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받았고 이것을 안다고 했던 자들이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의 것에 아름다운 것을 좋아서 그것을 취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어떤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가 되어져서 생명책에서부터 그 이름이 지워지게 된다 사실입니다. 생명책에 한 번 이름이 기록됐다고 영원히 기록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름에서부터 내가 성경에 그런 말씀 있죠. 이름을 지워버렸으면 좋겠다. 주님이 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은 회개할 길을 계속 주시지만 이렇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타락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라는 언제? 마지막 때에. 근데 그 네피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아낙 자손, 골리앗, 가드 사람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은 유대인보다 등치가 큰 육척 장신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서 용맹 있는 사람. 근데 신약에 와서 그럼 그런 사람들을 영적으로 무엇으로 표현하냐? 그렇게 세상과 짝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그와 같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용사가 되어져서 많은 자들을 무너뜨리고 넘어지고 죽이는 일을 그 사람들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생명의 권세를 가진 자라면 이 땅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계속해서 구원을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길이 되게 하는 그 권세를 주셨는데 이 영생의 길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누구를 말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어지신다는 얘기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잘 아는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 말씀을 그들이 이렇게 프린터를 해서 도로로 말아가지고 문의 옆에다가 그거를 이렇게 붙여놔두고 있고 이마에다가 묶고 있고 손에다가 묶고 있는 말씀.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중요한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근데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에 중요한 것.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래서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 들으라라는 말이 쉐마라는 단어예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 원어에는. 근데 쉐마라는 얘기는 아주 귀를 쫑긋 세워서 아주 경청을 하라는 거예요. 아주 조심스럽게 잘 들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듣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엇을 잘 들어야 되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라는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여호와는 단 한 분 유일하신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다른 이름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그럼 신약에 와서 그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유일하신 바로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가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마가복음 12장 29절 말씀에 똑같이 써있죠.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 말을 다시 상기시키시고 하신 말씀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마가복음 12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이 바로 그 한 분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유일하신 그 여호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바로 그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첫 번째, 하늘에서 온 자만이 거룩합니다. 아멘. 이 땅에 그 누구도 죄인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대속제물이 되어지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늘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분만이 거룩하신 분으로서 하늘로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하시다.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물이, 속죄제물이 되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만이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다. 이것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지금 상황에 어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돈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명예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어떤 자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고개를 갸뚱갸뚱 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우리가 돌아보고 있으면 이건 뭐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을 내가 찾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돈 많이 벌어와야 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다른 길을 찾는 거예요. 남편이 돈을 벌어올 수 있게 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어떤 방법으로 주시든 먹고 살 수 있게 길을 주시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길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믿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자이냐.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자녀이면 하물며 아버지가 나를 먹이지 않으시겠냐. 예수님이 그런 얘기 성경에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악한 아비일지라도 자식에게 고기를 달라 그러면 뱀을 주겠느냐. 떡을 달라 했는데 돌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뭐지?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도 그 구원을 위해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염려 걱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수님만 믿겠죠. 그런 사람이 자녀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자녀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그 자녀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이 말은 자녀의 관계가 먼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영생의 생명을 먼저 가진 자가 되어져서 그 생명을 갖고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구할 때 우리가 그 권세와 그 생명의 능력이 내 삶에서 나타나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뭘 믿는 거냐? 우리는 믿는다 그랬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을 안다 그랬는데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때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하나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믿는 자가 바로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그 구원의 약속을 가진 자라면 어떤 축복을 가졌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축복을 가진 자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시라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또한 믿는 자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우리 안에서 누가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나 자신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냐, 얼마만큼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그러한 자녀이냐, 얼마만큼 생명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성도냐,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죠.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 이 감동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감동받고 가슴이 벌렁거리지 않으시면 이건 정상 아니에요. 제대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성령께서 예수 이름으로 믿는 자 가운데 오셔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나가 되어지고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가진 자가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버지 이름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 예수님 믿은 사람에게는 예수 이름을 줬대. 그러니까 내가 예수 이름을 가진 자야. 아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어지게끔 하셨을 때 나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라는 증거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는 바로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고 그것을 알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가리키시고 다 알게끔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세 번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14절과 16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하고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아멘. 그 표시가 뭐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면 우리를 미워할 거다. 그러니까 미움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걸 잘못된 데다 이용을 하면 안 되고요.
정말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라면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을 소유한 자라면 그 다음에 천국의 기쁨을 소유한 자가 되겠죠.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정말 천국을 가진 자라면 여기서 내 기쁨, 바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천국이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우리도 똑같이 충만하게 가진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왜 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천국의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바로 이 기쁨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우리가 이 기쁨을 가진 자가 되어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아멘. 이 천국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처럼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는 자가 된다. 17장 17절 또 보세요. 17장 1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 말씀이 진리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자꾸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진리로 거룩함을 받으려면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죠. 세상 진리를 따라 살겠습니까? 하늘의 진리를 따라 살겠습니까? 하늘의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겠죠. 자,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은 어떻게 거룩하게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의 거룩함이 증거되었죠. 이 기도는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기 전에 하신 기도예요.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말씀들이에요. 그 기도를 하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증거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는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십자가의 도. 아멘. 십자가의 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그것이 진리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도, 복음으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제 자녀가 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자요, 천국의 기쁨을 소유한 자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가진 영광을 소유한 자예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거룩하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생명이 하나님은 영광인 거예요. 예수님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건 그분 안에 있는 생명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단 한 분의 구원자인 것을 나타냈던 것도 그 안에 있었던 생명 때문이었어요.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쳤는데 이것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진다는 것. 이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여러분이 정말 가슴이 벌렁벌렁할 정도로 감격과 감동이 넘쳐나는 가운데 읽어야 되는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에 담겨져 있어요. 다른 데도 물론 많지만 정말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어떻게 그 창조의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죄인을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가지신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태초에 계획하시고 그 일을 하나하나 때마다 이루어가고 계시고 결국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그 일을 이루시는 일에 목숨을 걸으셨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 알고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가치를 정말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면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영광을 소유한 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함께 봉독해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지만 생명과 하나가 되어진 거고 천국이 되어진 것이고 그 영광을 가진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깥으로는 절대 나오면 안 돼요. 자, 24절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아버지가 가진 영광, 그 예수님이 가진 영광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우리 심령 안에서 뭐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영광의 태양이 떠올라야 돼요. 은혜의 태양이 떠올라야 돼요. 그 은혜의 태양은 바로 그 권세를 가진 것을 아는 자의 영광, 그거를 내 심령 안에서 떠오를 때 심령이 천국이 되어져서 기쁨이 넘치고 와, 세상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아멘.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읽읍시다. 같이 봉독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우리가 이 영광을 소유한 자라는 얘기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땅에서 정말 쭈그러지게 살고 있어도 내 영만큼은 하늘 보좌에 앉은 자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가 되지 않고 하나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느냐? 7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 바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경험하지 않고 누리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나타내겠어요?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에게서부터 정말 나타나고 있느냐? 이것은 다른 말로 생명의 풍성함이 나타나고 권세의 풍성함이 나타나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 안에 바로 이와 같은 구원을 만난 기쁨, 그 사랑, 이것을 그로 인해서 세상으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으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17장 23절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아세요? 믿으세요? 내가 알고 믿고 경험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26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또한 우리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이 말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사랑하시니까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정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느냐. 자, 요한일서 4장을 가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을 내가 맛본 자라면 어떤 일이 있겠느냐. 11절 12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가 되어지게 하는 일을 온전히 이루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바로 그 구원을 이루는 뜻, 우리가 전에 공부했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 되어지는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만드셨고 또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심령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지고 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없고 두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없고 믿는 자들이 한 교회로 한 몸으로 세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첫째, 각 개개인의 구원이 있죠. 두 번째가 교회의 구원이, 각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구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성령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교회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그때에 이제 이 땅은 불살라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도록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그대로 이제 이 천지가 불살라지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계획하신 뜻대로 주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또 그 계획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믿고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믿고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 언젠간 이것이 끝이 온다라는 것,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끝이 날 수도 있고 내가 죽은 다음에 계속되었다가 어느 날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언제 끝이 날 수 있, 그건 우리는 모릅니다. 분명히 시와 때는 아버지께서 정하신다 그러세요. 그때 역시도 아버지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그 구원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니,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계획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바라시트 속에 담겨져 있는 거 우리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 그리고 그 이루고자 하신 그 뜻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 나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다,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신다, 나를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를 함께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 그 거룩함을 함께 가진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의 뜻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로부터 27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남편들아, 남편과 아내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죠. 우리는 정말 바로 그의 몸으로서 거룩하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믿음의 행보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냥 아침에 눈 떠서 돈 벌러 가야 되니까 가고 저녁에 해지니까 또 이제 잠잘 때가 되니까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러다가 어느 날 너 와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느냐, 우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하는 일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분명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사는 이유가 분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구원 함부로 여기시면 마태복음 7장 21절 나는 너를 모르노라 이런 일이 우리 앞에 닥칠 수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이런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겠죠. 그리고 성령이 오시지도 않으죠. 우리 주님한테 정말 나아갈 수 있는 준비를 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